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응답하라 다정회로 찾아온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정회원분들 중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패딩 꺼내신 분 계신가요? 전 처음으로 롱패딩에 목도리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난히 좀 따뜻한 11월이었는데 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말부터는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화물연대 파업 극한 대치, 여러분의 생각은? 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규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죠. 나만 살자고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는 정말 뻔뻔한 짓이라고 생각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KJ님께서는 이번 일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약속을 파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들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훈윤님,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기계처럼 15시간씩 일하고 쉴 새 없이 계속 왕복으로 운전, 이러니 졸음운전으로 사고나지 제발 사람답게 대하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숙이님, 노조분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번 정말 너무한다. 업무 개시 명령 잘한 것 같다. 다 힘든데 어찌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정말 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완전체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